오늘 새벽에 아스널과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아스널이 리그 1위가 되었습니다. 리그 우승에 대한 기대감의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서는 아스널의 우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원정 경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의 경기 일정을 보면 토트넘에게 크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에서는 토트넘이 아스널을 무너뜨리면서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아스널 팬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칩니다. 리그 우승을 못하더라도 철천지 라이벌인 토트넘에게는 절대 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손흥민이 클롭 감독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는 그림이 될 판입니다. 토트넘은 현 순위 기준으로 중하위권인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19위 벌리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8위 뉴캐슬과 20위 셰필드전은 원정 경기로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와 아스널의 홈경기에 리버풀과 첼시의 원정 맞대결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버풀전 승리에 맨시티와 아스널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이 상대적으로 이런 강팀에게 강했던 이유는 손흥민의 맹활약이 유독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맨시티와 리버풀, 아스널의 감독들이 손흥민의 득점 순간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토트넘은 오는 8일 노팅엄 홈경기에, 13일 뉴캐슬 원정, 28일 아스널 홈경기에, 5월 4일 리버풀 원정, 11일 벌리 홈경기에, 20일 세필드 원정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20일로 예정된 맨시티전은 21일 열리는 맨시티와 첼시와의 FA컵 결승전 때문에 일정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인 북런던 더비로 치르게 되는 아스널 홈경기는 토트넘이 유리한 일정입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전이 연기되면서 보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널은 챔스리그 일정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7일 브라이턴과의 리그 경기를 치르고 나면 10일 바이에르미넨과의 챔스리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넨도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 후 15일에는 에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를 치르고 18일 바로 미넨 원정 경기를 가야 합니다. 아스널은 혈전을 치르고 3일 후 21일에 울버햄튼과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3일 후 24일 첼시를 홈으로 불러 리그 경기를 치르고 바로 4일 후 토트넘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이 진이 다 빠져버린 아스널을 상대로 대승을 할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자진해서 차라리 죽이든지 해라라며 지친 발을 끌고 들어가는 꼴입니다. 지금까지가 토트넘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라면 아스널은 충분히 리그 우승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구매체 스코어19은 리그 상위 5개 팀의 우승 확률을 공개했는데 리버풀 42%, 맨시티 31%, 아스널 27%로 평가했습니다. 토트넘과 에스턴빌라는 1%도 안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스널은 첼시와의 홈 경기와 맨유 원정 경기 등 부담스러운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 요소로 지적받는 것은 북런던 더비 라이벌전으로 치루어지게 될 토트넘과의 경기가 원정 경기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토트넘 원정 경기가 승리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경기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오늘 새벽에 열린 루턴타운과의 31라운드 홈경기에서 웨데고르의 선제골과 상대의 자책골을 엮어 2-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손흥민의 벼락같은 슈팅이 스쳐간 일본인 하시오카다의 키가 자책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전반 44분 페널티 지역 왼쪽을 파고들던 로우가 문전을 향해 달려들던 넬슨을 향해 패스를 했는데 넬슨을 쫓아가던 하시오카다의 키에 발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아스널은 이런 행운까지 겹치면서 승점 3점을 챙겼고 바로 승점 68점으로 리버풀을 2위로 끌어내리고 리그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 맨시티가 에스턴빌라를 4-1로 대파하고 승점 67점을 쌓아 리그 3위를 지켰습니다. 리버풀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서서 리그 2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 리버풀은 리그 22인 셰필드를 만나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다시 아스널을 2위로 내리고 선두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스널도 리그 우승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경기가 토트넘 원정 경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이긴다면 전승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승을 하고 리버풀과 맨시티의 성적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스널 팬들도 4월 20일에 열리는 토트넘 원정 경기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열렸던 토트넘과의 경기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스널 원정 경기로 열린 북런던 더비 라이벌전은 2-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경기 전에는 토트넘에게 반드시 크게 이긴다라는 자신감에 취해왔습니다. 며칠 내내 미리 축배를 들었고 파티를 한 것처럼 설쳤습니다. 당연히 이긴다는 확신에 스포츠 도박에 많은 돈을 베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부지리로 얻은 두 골이 아니었으면 손흥민의 두 방에 완전히 침몰할 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스널의 팬들은 승리는 당연하고 3대0으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경기 전부터 폭풍전야,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대패하고 울면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원정호는 선수단과 팬들을 겨냥한 도발적인 발언과 시위를 계속해왔습니다. 폴머슨의 막말은 최악의 도발이었습니다. 아스널은 더비에서 토트넘을 학살하면서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토트넘은 대패를 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주장했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내 선수 경력에 토트넘에게 패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손흥민의 두 방으로 아스널이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손흥민이 전반 42분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충격적인 터치로 골대 안으로 밀어넣어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이후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는 세리머니를 하며 홈구장에서 응원 중인 아스널 팬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후반 10분에는 메디슨이 조르지뉴를 압박해 공을 뺏었고 세도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손흥민의 골키퍼 라야의 옆을 스치는 놀라운 슈팅으로 아스널 골망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이 승점 한 점 차로 3강이 줄을 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BC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시즌 마지막 날인 5월 19일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승점이 같은 팀이 나올 경우 골득실, 득점, 맞대결 경기 최다 득점, 맞대결 경기 원정 최다 득점 순으로 결정된다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BBC는 38경기 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막판까지 승점 2점 차 3강 우승 레이스가 펼쳐진 게 1995-96 시즌의 맨유 우승, 2001-02 시즌의 아스널 우승, 2013-14 시즌 맨시티 우승까지 3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통계 전문 옵타도 리버풀이 맨시티의 사상 첫 리그 4연패를 저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옵타가 이날 경기 결과를 반영해 자사 슈퍼컴퓨터로 1만 번 시뮬레이션한 예측 결과를 보면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은 브라이턴 경기 전 35.3%에서 경기 후 47.7%로 12.4%포인트 상승했다. 리버풀은 시즌 개막 후 처음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줄곧 1위를 지키던 맨시티는 안방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무승부를 거두는 바람에 우승 확률이 경기 전 45.9%에서 33.5%로 12.45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승점 한 점 차이로 갈라지는 리그 우승에서 토트넘이 어느 팀을 상대로 이기는지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스널이 토트넘에게 패하고 승점 3점을 얻지 못하면 리그 3위로 주저앉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시즌으로 앞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북런던 더비 라이벌전은 더 치열해질 것이 확실합니다.